오늘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82명으로 늘었습니다. 특히 31번 환자가 나온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확인됐는데요. 동선도 넓고 접촉자도 많아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저희가 대구로 파견을 가게 됐다고 그 정확한 전달을 받은 거는 임관하기 하루 이틀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들끼리는 그런 정확한 전달이 오기 전에도 이러면은 우리가 임관하고 나서 바로 대구로 가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미리 마음은 다져놨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의 군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첫 임무 부여받았으니까 가서 임무 성공적으로 잘 완수하고 코로나19 완전히 극복합시다. 네! 잘하지 마. 밥만 잘 먹어. 또 뵙겠습니다. 잘하지. 바쁘지 말고. 밥 잘 먹어, 알았지? 아, 울려고 했는데 왜 울고 계시는 건지. 아프지 말고. 밥 잘 먹어? 그랬지? 의료인들의 헌신과 적극적인 방역 대책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.